이렇게 바디 생겼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투명한 거 그리고 썬 파우더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제품 보셨습니까? 1등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기존의 것도 투명한 거 너무 많죠. 그런데 투명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뭔가 그 오일리한 그리고 찐덕찐덕 끈적끈적한 무겁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기가 안 나네요. 오일리한 거 없어요. 이거 보세요. 사이사이 요런데 오일리하게 뭔가 올라오는 거 없고 되게 번들되지 않아요? 진짜 좋아요. 썬 파우더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존의 거 어떤 거 쓰셨어요? 선크림 이게 좋기는 좋아요. 자외선 차단 확실하게 되면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백탁 때문에 그리고 요런 이제 끈적임 때문에 손에 다 묻잖아요. 네. 이거 야외 나가서 덧바르려고 하면 못 발라요. 애들도 안 이거 발라요. 지금 저 닦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 정도예요. 닦아도 여기 기름 이런 거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놀이 갔어요. 아니면 모래에서 놀아요 하면 그대로 여기 들러붙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쵸? 보세요. 탁탁탁탁 제가 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세상에. 이거 보세요. 여기 완전히 그대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끈적여서 싫어. 네. 안 그래도 땀 피지 많이 분비되는데 너무 끈적이죠. 근데 거기에 물놀이 가십니다. 네. 물놀이 가실 거예요. 네. 아이들 지금도 막 분수대 들어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껏 우리가 발라놨더니만 어머 물에 다 풀려버려요. 얼룩덜룩. 이게 지금 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물에 타요. 완전히 얼룩덜룩 내려가기 때문에 선크림 다시 발라야 돼요. 근데 얘는 내수성, 물에 강합니다. 물에 지워지지 않습니다도 이거 확실하게 허가 받았고요. 입증 받았고요. 이마저도 여러분께서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덧바르세요. 물 툭툭 털어내 내시고 나서 덧바르시면 돼요. 그쵸? 뭐가 걱정이에요? 네. 이게 덧바를 수 있나요? 너무 힘들죠? 하지만 얘는 가능하니까 이런 거 쓰세요. 자, 아마 이제 7월 달에 물놀이 많이 가실 거고 뭐 세부나 뭐 괌, 하와이 막 떠나시고 좋다. 우리나라 뭐 통영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 많이 떠나실 텐데 그럴 때 그 선스틱을 온 몸에 바르셨는데 얼굴에 발랐는데 만약에 그게 벗겨지고 나면 또 다른 거 또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유일하게 식약처에서 내수성 테스트를 완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쵸. 물에 강하고요. 전 참 좋았던 게 그러니까 예전의 제품들은 번들거리고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 바르고 나면 이게 허옇게 변하고 끈적거리고 번들거리고 그런 점들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런 점들이 없었고요. 콧대, 코 옆에 제대로 발라주셔야 되고 심지어 그러니까 눈 같은데 이런 데를 발라주셔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라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발라도요. 눈이 시리거나 따근거리거나 그러지가 않는 게 보세요. 안자극 대체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이들 피부에 쓰는 거, 눈 옆에 쓰는 거 안심하고 순하게 써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른 제품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네. TV옵션 유일하게 이런 테스트를 받았기 좋다. 때문에 아니 진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무조건 눈가 발라도 되어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테스트 완료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역시.